그러니까 SNS 그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좋은 차, 막 좋은 가방, 좋은 시계 맞아. 이런 거 보니까 그래. 맞아. 그러니까 아유.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SNS를 삭제해야 돼요. 비교하게 그래. 된다니까. 아니 람보르기니 막 5억짜리 차 타고 그게 뭐가 좋아? 그냥 가족끼리 있는 게 최고 좋지. 아,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. 자, 람보르기니 5억짜리 차 타고 스포츠카 뚜껑 열고 딱 청담동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? 스테이크 청담동에서 한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 혼자 썰어서 먹는 게 좋아요? 아니면은 오손도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한 다섯 명이서 이거 고구마 이렇게 까먹는 거 이게 좋아요? 뭐가 좋아요? 저는 무조건 람보르기니예요. 야, 이거 그렇게 쳐도 너네들도 야 람보르기니라고 어떻게 해? 그치? 왜냐? 람보르기니 5억짜리 산 사람은 최소 100억 이상 있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 5억 소박해. 완전 소박해이지. 온 가족이 모여서 다섯 명에서 이거 고구마 까먹는 거요? 야. 과해요. 콩으로 바꿔. 야, 씨. 콩으로 바꿔. 과해? 고구마 과해. 야.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있어. 그냥? 자기만 행복하면 되지. 재벌 2세 막 자녀들 보고 막. 재벌 2세들 보고 막. 아유, 나도 다음에 태어나면은 저 집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.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내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.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부모님 그대로 태어나실래요? 아니면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실래요? 저는 무조건 재벌 2세 자녀로 태어납니다. 아, 이 참 진짜. 잠깐만, 저기도 재벌 2세 딸. 야, 니네 지금 부모님이 보셔. 야, 야, 지금 재벌 2세 자녀라고 쓰신 분들이 못되고 쓰레기가 아니에요. 못됐어? 왜 그러냐면은 왜?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는 그 힘든 모습을 봤잖아요. 우리가 그 힘든 모습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힘들게 해드리기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재벌 2세 부모님 더 이상 힘들지 마십시오. 저 딴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우리가 쓰레기가 아니라니까. 나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집에서 엄마한테 물어봤어. 엄마 다시 태어나면 이상준 엄마 할래? 손흥민 엄마 할래? 숨도 하시고 손흥민 엄마 한다고 하는 거야. 이게 뭔 말이야? 다시 태어나면 우리 엄마랑 나랑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. 엄마 다음 생에 만나지 말자. 이게 뭐야? 다음 생에 만나면 아줌마라고 부를게요.